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네, 오늘 지금 타락한 곤충둥지 4층에 있는데요. 예, A게임TV는 가만 생각해보면은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넘게 플레이를 했으니까. 근데 보통 고인물이라 하면은 와 이제 뭐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막 이러는 건데 A게임TV는 고인물 중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고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배워야 할게 많아가지고요. 오늘도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아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오늘 보석 쪽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 캐릭터를 보면은 좀 사실 읽어보면서 답답해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소켓에 보면은 5전설의 인내 방어구 마법사에서 치명장 치명타 피해 감소를 제가 끼고 있습니다. 자 보스몹 말고는 일반 몬스터들은 스킬도 안 사용하고요. 제가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냥방송만 하고 강화하고 거래하는 것 밖에 안 하는데 이걸 왜 착용하고 있냐? 글쎄요 이걸 왜 착용하고 있죠? 아 이게 사실은 이걸 착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에서 이 판매 목록 보고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걸 썼는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끼고 계시더라고요. 치명적인 무기 마법석 여기에서 아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PK를 즐기시는 형님들이 쓰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저거 그대로 따라 한다고.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어구에는 공룡 4각의 체력, 5각에는 명중 경험치, 6각에는 방어력을 껴야 된다는 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석이 필요하잖아요. 보석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지금 하나를 구입하는 반면 900다이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제 급하게 거래소에 물건들을 올렸습니다. 17다이아, 14다이아, 16다이아, 19다이아, 38다이아, 27다이아, 20다이아 예, 어제 올린 겁니다. 이거 어제 올려가지고 줄줄이 올려서 네, 전체 정자에서 파란 돈이 400다이아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서 400다이아 벌었습니다. 자 이걸로 뭘 해야 되냐. 자 일단 거래소에 가야겠죠. 일단 5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법석에 가가지고 공룡 마법석인가요? 5각에 가서 명중하고 방어가 붙은 걸 사야 되네. 오 가격 올랐다. 어제 200다이아 했는데 아 230다이아 30다이아는 올라 버렸어요. 큰일났네. 이거 몇 개 이거 3개 사면 얼마야? 와 700다이아 나네. 아 미치겠다. 가격이 올랐네요. 아 이게 명중만 꽂으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경험치가 필요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6각에는 방어구니까요. 공룡마법사 6각 이거 5각이네? 6각이 없나? 왜 6각이 없지? 그러면은 방어구 마법석에 6각을 보면은 방어력 있는 6각 네 여기 있네요. 와 이건 비싸다. 와 방어력 5짜리가 500다이아씩이나 하네요. 아 큰일났다. 잠만요. 공룡 4각의 체력 4각은 한번 보겠습니다. 공룡 4각 아 4각이 요거죠. 요거는 체력 요거 10다이아니까 싸겠네요. 5짜리가 60다이아네요 네 요거 껴야겠다. 골드획득 증가와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제대로 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체력 없잖아요.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 전부 끈기 스킬 데미지 감소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웬 말입니까. 아 치명타 피해 전부 이겁니다. 아 스킬 데미지 감소 제가 보스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아 근데 일단 체력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제가 경험치가 있어야지 빨리 레벨업을 하잖아요. 좀 무리해서 경험치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경험치 쪽을 아 너무 비싼데 그래도 일단 마법석으로 가가지고요 공룡이었나요? 명중에 아 이거 제가 이거 3짜리 사가지고 강화한다고 4짜리 산다고 강화해서 이거 5짜리 못 만들거든요 이게.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장비 성장이 들어와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거 제가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고 50%거든요. 이게 실패하면 또 90다이아가 날아가는 거고요. 이 50% 홀이냐 짝이냐잖아요.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홀 짝 맞추는 게 이번에는 성공. 아 이봐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90다이아 날렸고 한 번 더 하면은 또 90다 날리면은 180다이아 날리는 거죠. 그래도 이게 낫나? 몇 번까지 실패하면 되죠? 이게 공룡이었죠. 마법사 공룡 마법사에서 몇 번을 실패해야지 이제 3927. 아, 두 번만에 성공해야 되네요. 두 번만에 성공해야지 230다이아에 가깝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또 올라가요. 99다이아. 아, 그래 한 번 더 하자. 아, 너무 아쉽다. 그리고 바로 사겠습니다. 아, 이게 50%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네요. 제발 하나 둘 셋 제발 성공. 아, 180다이아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0%가 이게 50%로 야 두 개 사갖고 하나 성공하면 되지 않아? 안 됩니다. 안 돼. 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생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50%가 아닙니다. 아, 네, 바보같이 또 날렸네요. 네. 어쨌든 요거를 일단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일단 두 개만 구입할게요. 네. 구입해가지고, 네. 확인했고요. 이제 경험치 획득 증가 요거를 여기서 바꿔야 되겠죠? 자, 없는 거부터 바꾸겠습니다. 스킬, 스톤 저항, 이런 거 필요가 없는데. 하, 아, 이걸 끼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만. 이게 귀속 아닌 게 있나? 귀속 아닌 거 있으면 팔 수가 있는데, 이 귀속. 얘는 귀속. 다 귀속이네요. 명중 경험치. 아, 이거는 제가 사서 어제 끼운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귀속이네요. 아, 근데 7자리 빼면 너무 아까우니까, 요거는 귀속인데 좋은 거 끼고 있네요. 이거는 스턴장. 예,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낮은 거. 7. 아, 7자리 안 되고, 7자리는 안 되고, 일단 5자리부터 해야겠네요. 네, 5자리부터. 예, 소켓 해가지고 저걸 뽑아내겠습니다. 요거 예, 해제하고요. 요거를 다시 장착. 네, 장착했습니다. 장착했고요. 여기도 몇 자리야? 5자리네요. 소켓에 들어가가지고 네, 요거 해제하고 다시 요거 그쵸? 경험치 획득 증가. 경험치 획득 증가가 30%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맞춰야 돼요. 육각에는 방어력인데 아, 이걸 거래소에서 아, 마법석. 다른 거 비싸니까, 네. 방어구 마법석이죠. 육각. 아니야. 공룡인가? 아,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육각. 체력, 오각, 사각의 체력. 예, 체력. 체력의 골드 증가. 요건 낫네요. 60골드밖에 안 하네요. 60다이아. 하나, 둘, 셋. 요거 선택 구매. 구매하겠습니다. 요렇게. 예, 이걸 꼈어야 되는데. 아, 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켓에 요거는 5자리 끼고 있고, 5자리. 좀 낮은 게 있으면은, 요건 3자리네. 요런 거 해야 되겠다. 3자리니까 요거 해제, 스킬 데미지 감소 해제하고, 체력으로 장착시키고요. 오, 1820 오른다. 자, 여기는 7자리. 아깝다. 7자리는, 예, 일단 7자리는 높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얘는 못 꼈지. 치명타 피해, 무기 마법석. 네, 요거 빼, 여기도 7자리네. 아유, 왜 이렇게 7자리가 많아, 소켓에서. 얘도 요거 해제하고, 5자리, 예, 체력, 골드 획득 증가. 네. 나중에 되면 6자리도 뭐, 바꾸고, 제가 돈 벌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것도 5자리 해제하고, 요거 체력, 골드 획득 증가. 네, 요런 식으로, 네, 바꿨습니다. 예, 좀 어느 정도 좀 바꿔가지고, 능력치도 많이 올랐네. 네, 요런 식으로 다, 요거는 체력 골드 획득 증가. 요거를 바꿔야 되네. 전설의 마법, 강인한 마법석이고, 육각이 방어력 35밖에 안 되네요. 네. 요거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쵸. 육각에. 그러면, 상태 이상 저항은 사실 내한테 필요가 없구나. 육각에는 방어력은 맞는데, 상태 이상이 붙었네요. 육각에 혹시 또 방어력에 딴 게 붙는 게 있나요? 마법석 공룡에 가서 육각에서, 아, 육각이 없으니까 헷갈린다. 여기 육각이 없네요. 다 팔려가지고 공룡이 안 보입니다. 방어 마법석 육각에 방어력 20은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네요. 방어력은 치명 상태 이상 저항밖에 안 붙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장신구도 해야 될 텐데. 장신구 마법석은 뭐가 좋은 게 있나? 치명타 확률, 명중. 이것도 명중이 중요한가? 스킬 데미지 증가. 그러니까요. 요게 장신구 쪽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스킬 데미지 증가가 났나? 5짜리가 230, 5짜리가 없네요. 그러면은, 명중 20짜리는, 상태 이상 적중. 이건 사실 상태 이상은 저한테 적중, 이건 필요가 없긴 합니다. 요거는 제가 보고, 어떤 게 나을지 스킬 데미지 증가, 스킬 침묵 적중. 저하고는 전혀 필요 없는 옵션들이라가지고요. 스킬 데미지 증가, 스턴 적중. 스턴을 먹일 일도 없고, 네. 요거 장신구 쪽은 어떻게 꽂아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신구는 지금 현재 제가 끼고 있는 게, 와, 이거 소켓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잠시만요. 이 방어구 쪽에 꽂을 게 있나?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네, 최대 HP 뭐 이런 거 있는데. 장신구 쪽은 제가 어떤 아이템을 꽂아야지 좋을지 한번 확인해보고, 네, 요것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482다이아 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 돈이 꽉 찼구나. 돈이 꽉 찼을 때는 기타에 들어가가지고 잠재된 능력 엘릭서, 네, 요거 한번 실패해주면은 돈이 확 날라갑니다. 무료 한 번에 5,000만원씩 날라갑니다. 네, 두 번 하면 1억이 날라가죠. 네, 1억 성공했습니다. 각성속도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남아다니까 돈을 좀 줄여야 되니까요. 축복의 조각이 뭐 이렇게 많이 쌓였어. 아유, 도대체 제가 얼마나 날려 먹었으면은 세상에 3,333개를 지금 몇 벌로 하는 겁니까? 와, 제가 이 정도로 많이 날려 먹습니다. 예, 강화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축복의 조각을, 예, 했고요. 어우, 돈이 막 확 줄었습니다. 15억 남았네요. 와. 그리고 이제 장사를 이제 좀 돌리기 위해서 장사 준비해야 되겠죠. 예, 장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어디 갔어? 박스들. 네, 내 소중한 박스들 어디 갔나. 예, 여기 박스들 있네요. 영웅 무기 7에서 11 영웅 무기 상자. 네, 50개 확인해서 열고요. 11짜리가 뜰 이유는 없겠죠. 자, 7,7,7,8,7,8,7,8,7,8,7,8. 보통 이제 형님들은 보통 9에서 축복을 바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죠. 네, 저 같은 허접한 요저가 뭘 따지겠습니까? 7부터 바로 갑니다. 예, 7부터 통일등급 통일강화 지급 적용하고요. 주문서에서 축복 주문서 바로 바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바르고요. 형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예, 9에서 바릅니다. 9에서. 8까지도 그냥 요즘은 8도 쓰레기라, 8, 9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자, 7짜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적용해서 없네? 1회 강화 진행하고요. 그 다음 8 되면은, 자, 8부터 8 적용하고 1회 강화 이렇게 돌립니다. 8, 9 뭐 팔리지가 않습니다. 10짜리 같은 경우 어쩔 수 없고요. 9, 8짜리 좀 남아있는 거 있나요? 8 적용하고 1회 강화 진행! 짠! 다 날라갔습니다. 오우. 자, 여기서 적용하고요. 여기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짝! 성공! 아, 오우, 10이 떴어. 예스! 와, 10이 떴습니다. 와, 이 정도는, 이거 운이 좋은데요. 12. 네, 12가 떴으니까, 요건 얼마죠? 거래소에서 12가 얼마입니까? 85다이아네요. 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도감에도 넣을 수 있네? 도감에 어디 넣을 수 있나요? 스턴 저항, 치명타 확률 2%. 이거 넣을 수 있네. 아유, 드워프 이거 170다이아 들어가네. 아, 도감 이거 올려봤자 제가 지금 뭐가 소용있겠습니까? 팔아가지고 빨리 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 가가지고 판매 등록해야죠. 지금 17개인데요. 위에 것들 보니까 1일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새로 다시 가격 다시 이럴 때는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네, 16시간 정도는 봐주고요. 네, 자, 여기서, 자, 10짜리 49, 네, 이렇게 올리고요. 12짜리 84, 네, 84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10짜리 30.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모아가지고 저거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요거는 110이네요. 아, 어제 제가 샀던 거네, 이거. 네, 샀던 거 다시 되팝니다. 이 영상 찍으려고 좀 샀던 건데요. 네,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11짜리 19. 그 다음은 팔게 없나? 12짜리가
이거 안 팔리네? 왜 안 팔리지? 30. 11짜리가 잠깐만. 이 평균 거래단가가 얼마야 얘가? 와, 얼마 안 하는 거구나. 30. 요거는 평균 거래단가가 49네요. 네, 49. 48. 네, 올리겠습니다. 올렸고요. 이것도 팔리나? 이거 팔리네. 94. 네, 확인. 등록. 네. 20개 다 등록했습니다. 예,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걸로는 다이아몬드 모을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을, 방금 했던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보조 계정에도 전부 다, 예, 판매를 올려야 됩니다. 아, 장신구 상자, 이거는 만들지 않습니다. 장신구는 지금 가격이 최하입니다. 최하. 방어구도 최한데 어쩔 수 없이 방어구, 네, 강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구가 내가 얼마가 나올 수 있죠? 얘가 9까지 나올 수 있네요. 그럼 9짜리 방어구 과연 나왔을까요? 자, 방어구 보면은 얼마 나왔어? 6 5 5 6 5 6 5 6 5 6 5 6 7 5 6 5 6 7. 8도 없어? 8도 없네. 야, 진짜 8도 없다. 강화 5짜리에다가 다중 강화에다가, 네, 5짜리 이제 강화 시작해야죠. 이것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예,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주문서, 네,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래 강화 진행. 8만 떠도, 네, 빼내겠습니다. 7이네. 아유, 7이면 강화해야 됩니다. 자, 6자리 적용시키고 주문서 넣, 주문서 넣, 들어갔죠. 8, 9, 10. 짠! 우와! 정말 깨끗하죠? 이야, 청소 정말 잘 됩니다. 네,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 7자리인가? 6자리 해야겠네요. 6자리 적용. 이래 강화.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자, 이렇게 강화가 어렵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 9, 9 뜹시다. 9, 제발 9, 9, 9, 9. 이야, 깨끗해. 아,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관련해가지고는 정보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A게임TV였습니다. 조언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체력, 경험치, 명중, 방어력으로 전부 보석 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